안녕하세요.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제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딱 도착해서 이거는 한국이랑 많이 다른데 라고 느낀 세 가지 문화적 충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자꾸 까먹을 것 같아서 적게 되네요. 우선은 여기는 이제 종교가 다양하게 있고 무슬림을 믿으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여기 와서 저는 이제 마트에 가서 돼지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돼지고기를 사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돼지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원분한테 혹시 돼지고기 어디서 찾을 수 있니? 어디서 팔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절로 가보래요. 근데 갔어요. 막 가서 이리저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에 이제 넌 할랄이라고 써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넌 할랄, 그러니까 할랄의 의미를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들어갔어요. 왜냐면 어쨌든 다 찾았는데도 없으니까. 근데 이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저는 이렇게 딱 들고 나왔어요. 근데 나가려고 하니까 거기 이제 계산대 같은 곳에 너 이거 들고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 내 물건 다 계산 안 했는데? 라고 말을 했죠. 이거는 돼지고기는 여기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래? 라고 하고 계산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한번더 충격을 받은 게 이제 계산대에 저는 계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그 점원분께서 그거를 그러니까 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가 이거 좀 들어서 일로 옮기래요. 그래서 알겠어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계산을 한 물품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돼지고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왜냐면 먹지 않는 거는 로만 알았어요. 이제 돼지를 먹지 않는 걸로. 근데 들지도 않고 접촉하지도 않는다는 거에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저번에는 이거는 다른 날인데 저번에는 이제 돼지고기 계산하시는 곳에서 저기 가서 그냥 계산을 하라 하길래 가능해? 이러니까 우선 된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제가 계산하는 걸딱 썼는데 그 사람이 이제 들지 못하니까 제가 이거를 돼지고기 들어서 살짝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서 제가 바코드를 이렇게 찍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이렇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화장실. 아무래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한국인들이 조금 다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화장실에서 그 놀란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돈 내는 거. 그러니까 듣긴 했어요, 저도.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말레이시아는 화장실 갈때 돈을 내구나 하고 이제 듣긴 했어요. 근데 사실 굳이 돈 내고 갈 필요가 없다고 느낀 게 이게 모든 건물이 그런 게 아니고 이쪽 건물은 뭐 돈을 내고 이쪽 건물은 돈을 안 내서 이쪽 건물 안 가면 되고 이쪽 건물 가면 되니까 하고 그냥 체험을 안 했어요, 굳이. 근데 저번에 이제 음식점에 갔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갔는데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이 계속 주문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나올까봐 그냥 급한 나머지 그냥 갔어요. 근데 진짜로 거기에 마치 뭔가 장사하듯 부스에 딱 있고, 그거 뭐라 해야 되지? 언띠? 안띠? 안띠 같은 분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돈을 정말 이렇게 돈을 이렇게 받고 거시름 돈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구나 하고 저도 그냥 이렇게 돈을 내고 갔죠. 근데 진짜 신기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너무 신기해서 이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다른 한 가지 충격을 받은 게두 번째. 그 화장실 들어가면 호스가 있잖아요. 호스라고 말하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호스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뭘까? 이게 대체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결론을 낸게 혼자서 이거는 분명히 청소할 때 쓰는 거다. 청소하시는 분들께서 물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렇게 물로 하는가 보다. 청소할 때. 그리고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고 느낀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어디까지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나오시는 분들께서 자꾸 그 아래에 물이 되게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저거 호스를 쓰는 건가? 아니면 근데 이 물이 대체 다 어디서 이렇게 우리 뭐 폭발하는 뭐 호스처럼 막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대체 뭘까 해서 말레이시아 로컬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회사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한테 친구야 이게 좀 뭐니?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되게 충격하고 사실 아직도 새롭고 신기해요. 그래서 네 되게 아직도 현재도 신기해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근데 한 번도 겨우 해보진 않았는데 사용을 근데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가 이제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이제 히잡을 쓰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가장 충격을 본 게 이렇게 더운데 이렇게 다 하면 너무 덥지 않을까 이것도 되게 충격 먹었고 근데 가장 충격을 먹은 게 저는 사실 다 그냥 검정색 뭐 되게 무난한 색깔인 줄 알았는데 이게 되게 색깔이 다양하고 그 재질도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하나의 패션이 될 수 있구나 라고 되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뭐 오늘 세 가지를 말하려 했는데 갑자기 생각난 게 아 맞아 맥도날드 처음에 이런 데 가면 저희는 이제 그냥 버거만 있어요. 한국은 그냥 버거가 있는데 여기는 피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한국은 그냥 피쉬 버거가 없어요. 근데 여긴 피쉬가 있고 가장 놀란 게 라이스로 된 뭐가 있는 거예요. 죽? 뭐 포리지 같은 게? 그래서 그거 되게 충격 되게 신기했어요. 언젠간 저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거 진짜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말레이시아에 와서 가장 되게 문화적 충격이라 하면 문화적 약 충격일 수도 있는 컬처 쇼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동영상 좋아하셨으면 좋겠고 잘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